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남녀 커플 베스트 1위 바로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그 자료화면을 그 노래하는 장면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많이 돌려봤어요. 길거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영화 주제곡인 것 같아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그 뒤는? Can holding back. 오, 아시네요. 아, 아, 들었다니까. 대부분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추위는 더 이상 지장이 없어. 약간 그렇죠. 이렇게 딱 또 끝나잖아요. 네. 저한테는 최악의 여여 케미 커플은 안나와 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요? 아니, 사실 엘사의 능력이 만천하에 밝혀져서 그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건 다 안나잖아요. 시작은 나빴을지언정 결국에는 또 화합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최고의 네. 커플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라고요. 뭐 안나, 엘사는 Let it go 하고요. 네. Let it go, let it go. 이제 김도훈 씨의 1위만이 남아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힌트를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정말 제가 최근에 본 연기 중에 가장 메소드 연기가 아니었나. 끝내주죠. 네. 반지의 제왕 근데 커플이 많아요. 여기도 커플이 많아요. 프로도 간달프? 요즘 볼룸 간달프? 아, 아니죠. 프로도 쌤? 맞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환상의 케미 자랑하는 남남 커플 베스트 1위는 바로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와 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커플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네. 프로도가 사실은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쌤이 끝없이 프로도님 항상 지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계속해서 다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연인 간의 어떤 애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결혼식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쌤이. 정말 깼죠. 3년 동안 저는 쌤과 프로도가 연인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정말 믿고 그 3부작을 버텨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당연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결혼할 겁니다. 아, 예. 언제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랑 하실 거예요? 너무 배신감 느끼시는 마시고. 아니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배신감 안 느낍니다. 예. 네. 결혼을 하셔도 저희는 이 빨간 의자에 항상 앉아서 주말마다 주말 부부처럼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죠? 아, 이게 더 약간 어깨가 무거워. 예, 묶이는 느낌은 드지만은. 외도 같은 느낌이죠. 예. 아,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환상의 케미 커플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 혹시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이 커플의 어떤 요건 같은 게 영화 내에서 좀 있을까요? 반대여야 할 것 같아요. 그 영어로는 opposite attra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정반대의 성격이나 정반대의 어떤 외모적인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오히려 궁합이 정말 잘 맞다라는 거거든요. 성격적으로는 어떤 관계적으로도 약간 앙숙들이 그렇죠. 좀 더 호흡을 맞춰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잘 될까요? 그럼요. 저희 뭔가 극과 극이 있나요, 우리? 그렇죠. 네. 극과 극이 있죠. 키도 다르죠. 안경을 안 썼고. 그렇죠. 안경을 썼고. 양말을 신었고. 안 신었고. 양말 안. 예. 환상입니다. 예. 예, 여러모로 앞으로의 호흡을 정말 기대케 하는 주말의 랭킹. 자,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도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상진의 남자 김도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